꼬인다고요? 대사인지? 연애했구나. 송승헌의 영어 대사 유창하게 도전? 아니요 교수님, 축하하지 마세요. 그게 아니고요. 자, 그럼 우선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자, 무기실방은 로열 그랜드 이그젝티브 프레지덴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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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위트입니다. 아, 나 미치겠다. 영어 발음 문제인 사람 여기 한 명 더 추가요.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천극장 큐티걸 이설의 빤터스 빤터스 빤터스. 뻣뻣한 영어 발음에 스스로 민망. 발음 후지게 하니까 더 힘들다. 제가 못하는 게 없어서. 웬일이야? 자연스럽게 대여만 주고받으면 되는 박미선과 가인. 사랑하는 동생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당연히 참아야지. 괜히 또 엄마가 나서 또 원장이 마셔봐. 자기 재산. 우리가 자기 재산 노리고 덤빈다고. 우리가 자기 재산 노리고 덤빈다고. 그렇지. 우리가 자기 재산 노리고 덤빈다고. 우리가 자기 재산 노리고 덤빈다고. 내 것 같은데? 아, 발음이 너무 안... 빨리 말했을 뿐인데. 진진 씨다.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. 과연 소희연이 간절히 받고 싶은 선물은? 비싼 건 아닌데 짐진 씨한테. 죄송합니다. 짐짐 씨. 죄송합니다. 누구세요? 짐짐이라고. 그래도 선물 줄 거지? 왜 있어 그 사람 때문에. 입김이 나오는 날씨에도 아랑곳하는 두 사람. 동아씨랑 진진 씨 사이까지 멀어져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. 난 그 자식 이해해요. 그 자식 외울 수거든요. 뼛속까지 추운 날씨에 몸도 입도 꽁꽁. 봐요.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. 정인서. 집에 가서 너무 좋아하는 내색 하지 말아요. 왜요? 전 진짜 저 결혼했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싶은데. 소리소리 지르고 싶은데. 아, 오늘따라 많이 춥네.